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편견을 깨는 경건이란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준비하려고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올수 있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잘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뭐 그들도 알고 저도 아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뭘 했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군가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볼때그 사람이 어떤 주어를 많이 쓰는가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건지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자꾸 뭘 다짐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아주 무서운 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좀 무서워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데 굉장히 고집스러운 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자유함,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관대함,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완고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술 드시는 분들이 더 자유롭고 관대하고.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걸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우리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가족, 그러면 그 가족 중에 나를 싫어하고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 교회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성도인데, 재직회를 하거나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딱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 선생님 그럴 때, 나를 반대한 그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 말에 우리라는 단어는 모두를 지칭하는 말인데도 어느 순간 가만히 보면요, 편을 가르는 말이 되어 있어요. 편을 갈라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들을 때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아, 이게 내 편인가, 너의 편인가, 이걸 벌써 판단하는 말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동네라고 말할 때에, 우리 동네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까? 나를 지지하고 나와 함께 늘 만나고 그 사람들만 우리 동네 사람입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가장 먼저 박해가 나타났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비교적 교회가 빨리 극복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음식을 나누어 줬는데 불공평하다고 원망과 시비가 생겼는데 그거
어느 정도 극복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그것도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사도들의 편견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죠? 이 편견 속에는 인종주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 지역마다 이 유대인들은 찾아가서 회방하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를 때에 구원이 있다라고까지 주장을 해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도록 가르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이 논쟁의 핵심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이의제기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율법주의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항상 쫓아다니면서 율법주의자들이 반대하였습니다. 그 핵심은 사실은 종교적인 편견, 인종주의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바로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창조했다고 믿는 그 베드로가 오늘 가만히 보면 일어나는 일들에 선교의 가장 큰 방해꾼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어떤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잡아먹으라고 해도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속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성령께서 너 하나님이 깨끗케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데도 계속해서 주여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려고 하면 뒤에 그럴 수 있습니다가 돼야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가 돼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뒤에는 항상 예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은 주여인데 뒤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세 번씩이나 보여주는 일을 통하여서도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면 주라고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주여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사도와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자들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예스.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말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런 식의 말들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환상을 보면서 깨닫지 못했는데 그때에 이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이 욕바에 도착하여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를 데리러 온 사람 또 사람을 보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군대에서 근무하는 그런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를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10장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그가 이탈리아 출신의 부대의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지키는 곳은 가이사랴더라 하는 정도만 소개하고요. 오히려 그에 대해서 무엇을 소개하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초대교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항상 나오는 기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그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먼저는 그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더불어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이라고 말할 때 저 사람 참 경건해 그렇게 말할 때에 첫 번째 기준은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만이 아니에요. 배우자만도 아니고 온 가족이 먼저 다 포함되는 걸 가만히 보면 온 가족이 다 포함되고 또 고넬료 같은 경우는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도 다 경건합니다. 하인들도. 심지어 고넬료는 친구들한테도 상당히 그 경건함이 인정받고 있음이 틀림이 없어요. 나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집으로 데려왔을 때에 이미 자기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까지도. 그의 친구는 로마 군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와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경건하여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더불어 경외하며 집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에게 있습니까? 가끔 돈이 없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빠가 돈이 없다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요. 굉장히 입들이 경건하죠, 그죠? 입이 경건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유 기회가 왔구나 싶어서 너희 진짜 아빠는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되나?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네요. 아빠 죄송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빠 왜 또 성질을 부리세요? 하나님이 아빠를 주셔서 우리에게 용돈을 주시도록 아빠를 세웠잖아요. 다 알아요, 신학적인 거. 인간은요, 자기 문제가 되기 전에는 정답을 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자기 문제가 되면 사람한테, 은행에게. 다 그런 거예요. 경외하는 것 같아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요, 여러분. 이 집은 얼마나 경건한지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를 예수 믿는 순간에 쓰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갈대아우르 하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 나를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내가 떠나라고 하니까 너 떠나고 오 대단하다.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는 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언제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너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드리려고 할 때 드릴까 말까 벌써 그건 땡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아까워하지 않았대요. 그게 경외예요. 여러분, 꼴란 헌금하고 난 뒤에 많이 드린 것처럼 하지 마요. 저는 어느 날 교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이 재직회 할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전 교회에서 개척과 이전 교회 건축할 때 헌금 2천만 원 했습니다. 재직회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어느 날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재직회에서 이렇게 인도를 하다가 집사님 그 돈 내가 받은 적도 없는데 그 교회 가서 얘기해요. 우리 교회 내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인정을 해줄게요. 그 교회 가서 얘기해. 왜 자꾸 나는 받은 적도 없는데 왜 여기 와서 자꾸 얘기를 하냐고. 막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고 돈 얘기만 나오면 거품 무는 분들 있잖아요. 왜
예, 그냥 면박을 그냥 줘버렸어요. 하도 화가 나서. 이래도 안 떠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까? 안 아까워합니까? 저는 아내를 간병하라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돈들을 주셔서 첫 해만 보험금 한 4천만 원 포함해서 1억 6천을 주시더라고요. 개척교회하고 난 뒤에 7년 동안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이 저예요. 아내 덕분에. 희한해요, 하나님은. 지나가고 난 뒤에 다 보니까 아까운 줄 모르다가 요즘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 돈을 지혜롭게 못 썼나 보다. 아내를 돌보는데 제일 필요한 건 집이었는데 저는 집이 없어요. 12년 전에 개척할 때 단돈 천만 원 가지고 그게 전 재산이에요. 지금 있는 집도 그냥 주인이 아주 뭡니까 전세금을 싸게 해줘가지고 지금 12년째 그 집에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아, 한참 지나고 나는데 아, 이게 지혜롭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걸 아까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또 필요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집안에 엄마만 믿음이 좋고 아빠는 믿음 없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온전하게 온 가족이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정 만나는 거 참 어렵지요.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 고넬료의 경건함이 여러분 가정의 2017년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어요. 구제라는 단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런데 10장 22절에 보면 그 고넬료를 소개할 때에 종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듣더니 그랬어요. 왠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의 백부장이면서 그 땅에 와서 통치하는 그런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구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10장에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참 4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된 바 되었다.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말씀 많이 들었지만 구제가 기도처럼 올라간다 이런 말은 아마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드리는 모든 그 이웃을 향한 구제 헌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올라갔어요. 아,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경건과 경건하다 말할 때에 기도와 구제가 항상 붙어 있어요. 기도하는데 남에게 베풀 줄 모른다. 기도가 빗나갔어요. 기도가 틀려서 그래요. 기도가 제대로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에게 선대하지 않고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기도 때문에 망한 교회예요. 기도를 자기 탐욕적인 기도만 다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베풀 줄 몰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다 들여다봐요.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성질 내면서 못 살 거예요. 고넬료는 얼마나 구제가 깊었던지 구제 자체가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갔단 말이죠. 신약성경이 구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어요. 내가 나누어주면 나한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 알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험 들듯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에게 주라는 게 아니에요. 갚을 능력이 없는 도움 줄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잃어버린 게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너무 조건적이에요. 너무너무 조건적이에요. 저는 책을 한 세 권 써서 이제 다음 달 되면 네 번째 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책을 딱 쓰고 난 뒤에 난 당신이 좋아하는 책을 썼어요. 아마 저녁 때쯤은 이제 책을 준비해 놓을 터인데 판매를 허락해 주셔서 근데 그 책을 딱 쓰고 난 뒤에 너무 기뻤어요. 왠가 하면 아내가 아프고 난 뒤에 한 6년째 되는 해에 그 책을 썼는데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후원받으면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내 손으로 돈 좀 벌겠구나. 저는 책 쓰면 다 돈 버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원고를 다 써서 이제 출판사에 딱 보내고 앉아서 너무 허뭇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마음속으로 성령님이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그 돈 네 돈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화가 막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면 하나님과의 내밀한 대화들도 있고, 그 내밀한 대화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막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래도 늘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죠? 여러분, 너무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가. 여러분은 이런 자유함이 없죠? 겁나죠, 벌써. 내 마음대로 하면 벌써 죽을 거야, 암 걸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정말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사랑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되세요? 그거 안 되면 골치 아파요. 내가 사랑하니까 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너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원치도 않는데 자기가 와서 계속 강압적으로. 그게 여러분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에는 반드시 자유함이 있어요. 딱 써서 보내고 난 뒤에 이제 돈 좀 벌겠구나. 그런데 네 돈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 제발 성질 좀 부리지 마요.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지지 않으시고 저한테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슨 소리예요? 그는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돈 네 돈 아니니까 다른 사람 줘라 그래요. 나도 힘든데. 근데 저는 얼마나 무식한가 하면 책을 쓰면 엄청난 인쇄비가 나오는 줄 알고 은행에 가서 2천만 원 융자를 받아가지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운 자매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쭉 알아보니까 아파트 경매에 넘어가고 살 집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던 분을 저희 교회 성도들이 도와서 돈을 한 3천만 원을 갖다 드리면서 이것 가지고 월세 보증금 사시고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도 안 나오던 분이 우는 거예요. 어른이 50 중반이 된 분이 사업하다가 수십억대였다가 다 망해가지고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우리 딸만 나가는데 왜 나를 그래서 그런 묻지 마요. 복잡하게 헷갈리고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친구가 누구 그러면서 막 유명한 국회의원 이름도 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나도 헷갈리고 자꾸 그러면 내가 저도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고 왔더니만 이분이 교회 앞에다 집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어요. 뭘 하시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다 신용불량.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진 빚에 이자를 10년 동안 매달 세 자녀가 400만 원씩 갚았어요. 피말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보 트럭을 있으면 퀵서비스 하면서 배달하면서 살겠대요. 그래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제 이름으로 그 차를 사고 등록을 다 하고 통장 다 만들어서 저는 차주예요. 차주.
갖다 주면서 이것 가지고 가족들 돌보고 먹고 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삶을 아는데 어떻게 봤냐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시니까 빨리 받아요. 아시니까 제가 가져가는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걸 사시면서 그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죠. 거의 한 7, 8년이 지났어요. 이번 달 이제 그분이 건강도 안 좋아져가지고 그 차를 파니까 차를 구입할 때보다 더 비싼 거 있죠. 그 차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한 2,400만 원 정도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돈을 가져오면 이건 원래 목사님 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옛날 이미 집사님 건데 뭘 그걸 나한테 가져오냐고. 집사님 이번에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데 첫 번째 분양금 3천만 원 못 냈지요. 이것 가지고 절대 자식들 주면 안 돼요. 이것 가지고 평생 살 그 집에 분양금 그냥 쓰세요. 저는 어차피 그때 집사님 다 드린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막 존경스러워 보이죠? 예?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돈이요, 차를 파니까 그 돈이요, 전부 다 저한테로 들어오는데,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한순간 하더라고요. 참 구제한다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래서, 그 큰 돈을 한 번에 계좌이체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나누어서 계좌이체 하는데, 마지막 900만원 보낼 때요, 이거는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엄청나게 실갱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도 구제하는 거 어렵고요. 돈 없는 사람도 구제하는 거 어렵습니다. 돈 있다고 헌금 많이 하고, 돈 없다고 헌금 적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다 자기에게 있는 소유물들을 남에게 나눈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기도하지만 이웃을 향하여서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표지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여기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 경건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는다고 경건의 표지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몇 장 읽는가가 경건의 표지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경건의 표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의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 경건이에요. 아시겠어요? 경건은 예배 많이 드리고 이런 것 가지고 경건을 테스트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로 이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법, 유대인들이 기도 많이 할 때 한 15번 정도 하거든요. 일어나서 하고 잠잘 때 하고 밥 먹을 때 하고 밥 식사 중간에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들의 축복 기도문도 하루에 3번씩 외워야 되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쉐마라고 하는 말씀은 하루에 2번씩 암송해야 되고 이거 다 더하면요 한 15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일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에 규칙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가지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그 사울이 회심할 때 보면 사울도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당신 누구입니까? 그런데 고넬료는요, 누군가가 기도 중에 나타나서 천사 환상 중에 누군가를 봤을 때 이렇게 말해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격이 다르죠. 사울은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천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는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 환상 중에 들어와서 그가 하는 말이 이거라는 것이에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무슨 일로 저를 방문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미 기도 훈련이 너무 많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쭉 얘기를 다 해줬어요. 이 고넬료는 기도 중에 천사가 방문했을 때 이미 순종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이 종을 보낸 것을 알고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년에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필요가 있어서 사람 세우려고 하면 꼭 하는 사람들이 나는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아니 주의 종이 말하면 그냥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게 낫지. 그걸 또 기도해보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변명할 때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건 늦은 거예요. 주의 종들이 권면할 때 이미 12월이 되고 1월이 되면 내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할까 마음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사업은 1년 전에 계획하고 다 하면서 교회 일은 때가 돼도 권면까지 해도 안 하는 이런 완악함이 어디 있어요? 그게 완고한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이곳에 와서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기도 좀 하지 마시고요. 자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이야기, 그 기도하면 한 20분 가면 이제 그냥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한 10년 동안 똑같은 기도였으면 이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구나 그런 거 응답 안 돼요. 아, 이 기도는 10년째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이제는 아신다. 하나님 그거 한마디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에 돌아다니는 외국인 나그네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은 평소 하던 기도 제목 내려놓으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죠? 기도가 안 되죠? 그게 기도 제목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와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소홀해지지 않아요. 기도는 언제나 강조되어야 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는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야, 너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기도는 뭐예요? 넓은 데서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외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동기가 틀렸어요. 기도의 대상이 틀렸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할 때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항상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장소는 상관이 없어요. 장소는 어디든지 간에 시장 바닥에서 하든지 교회 와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혼자 하든지 여러 명이 하든지 간에 듣는 이가 누구인가가 명료하면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는 기도.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들어준다 그랬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다는. 내가 이렇게까지 구해도 말이지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어. 그래서 자꾸 소리가 높아지고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높일 때도 있고 낮출 때도 있고 똑같은 기도 계속 여러 날 반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 못하니까 소리를 반복하고 높이는 것은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기도문을 가지고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먹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은 다 기도해서 먹고 사십니까? 기도 안 해도 먹여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크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저는 우리 제가 모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늘 나는 기도 안 해도 우리 김동호 목사님 방언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누가 방언 못 한다고 그러면 나 방언 안 해도 하나님 나 다 책임져 줍니다. 내 기도 안 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데 내가 뭐 그거 가지고 그랬다고요. 그분이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넬료는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는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하니까 종들을 보내고 청하고 청했을 뿐만 아니라 왔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기가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을 봤으니까 자기 환상을 더 설명해 주는 게 급하지 않겠어요? 아, 내가 당신 이런 환상을 봤고 나는 이런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동료인 군인들까지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 중에 기도가 깊어져서 환상을 보거나 그러면 꼭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들으세요.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여기에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걸림돌이 되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그 베드로를 깨우실 때에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여,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오는 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 음식을 먹으라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소리였구나.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리였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베드로가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8절입니다. 이래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의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와서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사도들에게 이방인을 향한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누구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가 하면 고넬료를 통하여서. 교회 지도자들도 연약함이 있어서 얼마든지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 안에 나의 삶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말미암아 종들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올해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을 참 많이 필요하고 목사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경건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외부로 설교를 많이 다니시는데 장로님들 생각에는 좀 절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회를 하는데 그런
제 안에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장로님들 뭘 우려하는지 알겠고요.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한 달을 기도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 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 장로님들 제안대로 제가 2017년도에는 해외에 설교 가는 거 딱 한 번, 그리고 국내 설교는 한 달에 5일, 요 기준으로 5일 미만으로 하겠습니다. 왠가 하면 저는요, 지난 3년 동안 1년 동안 방문한 교회, 날짜가 아니고 방문한 교회만 평균 90교회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일주일에 두세 곳 다니고 막 2, 3일 합치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에 동의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장로님들이 그 제안을 듣고 화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목사가 당연히. 아니요, 여러분. 가만히 제일 먼저 생각이 든 것은, 이 장로님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인데 왜 저 말씀을 하실까? 그것 하나.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이 이러시는 게, 병현아, 너 네가 유명해지고 싶냐, 교회가 유명해지고 싶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즉각, 주님 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드림교회 그러면, 다드림교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김병년 그러면, 아, 그 교회 이렇게 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가 저보다 더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답이 끝난 거예요. 제가 그 응답하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장로님들의 말씀대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가 기도하는 중에, 한국교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경건하고 하모니가 있고 선교적이고 지역에서도 칭찬을 듣고 그런 게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하면요, 교회를 개척하고 쭉 아무리 재정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작년도 그랬고요, 큰 딸이 대학을 가니까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600만 원 나옵니다. 미대를 갔는데, 교회가 여러분 재정을 이렇게 놓고 하다 보면 이게 없잖아요, 돈이. 그럼 당연히 목사가 먼저 깎지 않겠어요? 아, 저 믿음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딸 등록금을 절반으로 깎읍시다. 깎고 어떻게 맞췄어요. 그런데요, 한 3월달, 작년 3월 지나는데 딸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장로님하고 아르바이트 계약했다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그림을 하나씩 그려서 장로님께 드리면, 그것도 철로 역정을 읽고 그림을 그려서 주면 장로님이 나한테 30만 원 주시기로 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머릿속에 탁 지나가는 게, 어, 장로님 그럼 저 몰래 그때 이렇게 깎았던 모든 애 등록금을 지금 생활비로 준다는 말씀인데,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제가 뭘 부족할 건지를 아시고는요, 그걸 따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3개월 뒤에 알았다니까요. 3개월 뒤에. 여러분, 이런 어른들과 함께 목회하는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젊은 우리 목사님 실수 많이 하셔도 됩니다. 뒷감당은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목사님 죄는 짓지 마시고 실수는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장로님들 찾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왜 교회 안 오는 줄 알아요? 교회 오면 숨이 막혀, 깝깝해, 말도 못하게. 교회 오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말을 또 해도 듣고도 바뀌지 않아요. 젊은 애들이 교회에서 입을 닫는 이유는 말을 해도 변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회를 한두 달 전에 했는데요, 저희 재직들 160명이 있는데 130명이 재직회 들어와가지고요, 2시간 동안 토론을 하더라고요.
아니 뭔 얘기가 이렇게 많아 속에서 열불이 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재직이 또 없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많은 다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겸손하여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동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편견만큼, 지도자들의 편견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 편견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자기의 몇몇 그 비선실세들밖에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부 조직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도자가 되어서 조직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그 조직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위험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편견 없는 2017년 한 해가 되어서 가정에서도 주의하여서 잘 듣고 경건하게 가족들이 화목하게 이웃을 구제하면서 사시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이런 편견들이 없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이렇게 오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게 있는 편견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눈들을 다 열어주시옵소서.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